본인의 가치관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돼. 딱 지금 이때가. 그리고 저 유산소 좋아해요. 뛰는 걸 좋아해요. 아 고민 얘기를 바꿨었어 쉬어야. 아 죄송합니다. 술 취했나 봐요 제가. 오늘 집에 가는 길엔 내게 近期登上网络综艺《精灵餐桌》，分享成员间的趣事。 전 콘서트 할 때마다 너무 웃긴 게 웬만한 리프트는 저희 키만큼 크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옆에 보면 애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딱 올라가는 순간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. 13명이 그 지하에 이렇게 쫙 앉아 있어, 다 이러고 있어요. 그럼 이제 오프닝 노래 막 나오면서 하고서 야 빵 올라가요. 그때 표정이 바뀌어요. 진짜 웃겨요 저희도. 回想起过往的宿舍生活，让爱干净的两人直喊没什么太好的回忆。 숙소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없어서. 왜? 아니 저는 약간 집에 살 때 전 안 치우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. 전 방에서 잘 안 나갔었거든요. 왜냐면 애들이 약간 안 치우는 걸 밥 먹고 안 치우고. 아우. 전 그 마인드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. 그래서 저랑 민규가 좀 오지랖이 좀 있는 멤버들이어서 좀 몇 번을 치워줬어요. 근데 그거를 계속 안 치우니까 나중에 포기하고 저희 둘이 포기하고 그냥 감사함을 몰라요. 네, 감사함을 몰라요 진짜. 그럴 때 제 속옷이 없어질 때가 또 있어요. 그럴 땐 조금 신경 쓰일 때가. 춤추면 이렇게 막 서로의 속옷이 살짝 보여요. 어? 야, 저 내 거 아니야? 근데? 내 건데? 근데 이 세상에 케빈 클라인 속옷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래서 제가 입은 속옷이 내 거 같은데 지 거래. 아씨 말도 못 하고 그런 일이 진짜 많았죠 저희는. 边聊边小酌的Joshua到后半段仅开始小醉，慢半拍反应太可爱。 점점 그 본인의 가치관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돼. 딱 지금 이때가. 그리고 저 유산소 좋아해요. 뛰는 걸 좋아해요. 아 고민 얘기를 바꿨었어 쉬어야. 아 죄송합니다. 술 취했나 봐요 제가. 아, 좀 자요. 안녕 민규야. 슈아야 잘 들어가고. 안녕. 형님, 저 이 친구 아니죠? 형님, 저 지금 너무 급해요. 형님, 죄송한데 형 저랑 민규 혹시 화장실 한 번만 쓰고 가도 될까요? 형 죄송한데 너무 급해가지고. 죄송합니다.